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성실교회 서재철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국을 살펴볼 때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계속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두려움 속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선물은 17일 동안 비상으로 채워지는 그 배낭을 선물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비결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을 내어쫓는 마음속에 큰 평안이 우리 속에 깃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 많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두려움 속에 좌절과 낙심 속에 생명을 끊어버리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깨닫게 될 때 자유함이 오고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약속처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참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내어쫓는 비결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인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큰 평안이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간섭하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함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새벽을 깨우는 나라입니다. 영성대국으로 앞장서는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반드시 아름다운 길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선교의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나라는 선교의 대국이 되었습니다. 가장 앞장선 선교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인구 밀도상 1위로 지금 달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모습도 선교와 비례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5천 명의 선교사가 파송됐을 때 5,000불의 GMP의 모습이 채워졌고, 만 명의 선교사가 나갔을 때 만 불의 GMP가 생겼습니다. 2만 명 이상 선교사를 보냈을 때 2만 불의 GMP가 올라간 것을 보면 하나님은 경제화도 선교화도 이렇게 비례적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민족은 기독교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되는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정말 두려움을 내어쫓는 마음이 채워지고 성경 많은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참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깃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임마누엘의 행복 속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온 시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